자, 일단은 일반암. 또 중요하지만 유사암. 유사암 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20대, 30대 부동의 1위인 갑상선암.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 대장전망내암 있죠? 대장전망내암도 뭐 상피내암이나 아니면 제자리암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D00부터 D09까지 아니면 D27 경계성 종양 이런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영수님 유사암 나비면제도 성인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유사암 나비면제는 지금 현재 어린이보험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30대면 지금 92년도 태어난 사람만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자 대박이님 유사암 진단비 얼마까지 축소가 되는 건가요? 축소는 벌써 50% 됐고요. 10월 달부터는 그50% 중에 또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만 20%로 축소가 된다. 일반암의 20%.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면 일반암 1000만 원이면 유사암 200만 원. 일반암 2000만 원이면 유사암 400만 원. 일반암 5000만 원이면 유사암 1000만 원. 요런 식으로 많은 금액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유사암 진단비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